어? 안녕하세요, 톰. 안녕하세요, 프랭크. 볼 때 그물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물을 바꾸려는데 기둥이 땅에 박혀서 빠지지 않는다고요? 오, 이런. 오늘 축구 토너먼트가 있지 않나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트로이한테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해요. 오, 아. 안녕하세요, 트로이. 오늘 자동차 마을에 있는 축구 게임을 준비하고 있나요? 좋아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골 때 기둥 중 하나가 땅에서 뽑히질 않아요. 테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라고 요청해 줄 수 있나요? 좋아요. 테리에게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러 가요. 안녕하세요, 테리. 테리는 피파의 엄청난 팬이잖아요. 오늘 자동차 마을에 경기를 보러 갈 건가요? 테리의 도움 없이는 경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트로이가 무슨 일인지 말해줄 거예요. 볼 때 기둥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땅에 박혀버렸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좋아요. 시작해보죠. 어떤 차를 만들어야 하나요, 테리? 크레인이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요, 트로이. 가능한 한 이 크레인을 빨리 축구장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트로이가 이 망가진 그물을 치우는데 도움을 줄 새로운 친구와 함께 돌아왔어요. 우선 이것들부터 내려야겠어요. 거대한 크레인이네요. 정말 좋아요. 안녕하세요, 크레인. 만나서 반가워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찰리? 자동차 마을에 온 걸 환영해요, 찰리. 뭐 줄 준비 됐나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봐요. 우와, 대단한 축구 기술을 가지고 있군요, 찰리. 기둥이 거기에 박혀 있어요, 찰리. 움직이네요. 기둥이 나왔어요! 해냈네요! 잘했어요, 찰리! 제리와 매트예요! 매트는 오늘 심판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쪽은 찰리예요!
찰리가 오늘 큰 도움을 주었어요. 찰리, 오늘 우리랑 함께 연습해볼래요? 골키퍼를 해봐요. 골! 골키퍼가 없으니까 그건 점수 받지 못하지만요.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트로이. 그리고 찰리를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안타깝지만 이제 분리해서 창고에 데려갈 시간이에요. 잘 가요, 트로이. 다음 오후 경기에 만나요. 잘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고마워요, 테리. 축구 경기를 즐기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기차, 트로이. 안녕하세요, 트로이. 재밌게 놀고 있어요? 조심하도록 해요. 오, 트로이. 여기 도로가 참 울퉁불퉁하네요. 자동차 마을로 가서 이 도로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데려와야 되겠어요. 좋아요. 시작해볼까요? 어떤 차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트로이? 아, 증기 롤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기차역으로 데려가서 만나볼까요? 좋아요, 트로이. 여기 오고 있네요. 자, 트로이. 그럼 출발! 먼저 부분을 내려놓아요. 예.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나요, 트로이? 맞아요. 롤러가 필요하죠. 우와, 거의 다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증기롤러.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스티브예요. 자동차 마을로 온 것을 환영해요, 스티브. 트로이, 스티브의 임무는 무거운 롤러로 도로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티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롤러로 울퉁불퉁한 도로를 납작하게 해줘요. 좋아요, 스티브. 예.
와, 스티브, 거의 다 끝이에요. 이것도요. 스티브, 불도저 빌리가 다른 도로를 납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대요. 가볼까요? 예. 오, 와우.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스티브? 우와, 정말 고마워요, 스티브. 참 좋아 보여요. 잘 가요, 스티브. 다음에 봐요. 잘 있어요, 친구들. 다음에 봐요. 기차, 트로이. 안녕하세요, 트로이. 마을 방문하기 참 좋은 날이죠. 이것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죠, 트로이? 오, 에드거 얘기는 이 모래를 공사장에다 배달해야 된대요. 우리는 많은 흙과 모래를 운반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죠? 맞아요, 트로이. 자동차 마을로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하겠어요. 좋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날 준비 됐어요. 이 상자들을 봐요, 트로이. 안에는 다양한 차들이 있어요. 어떤 차가 도로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트로이? 쓰레기차가 정말 에드거가 필요한 모래를 맞는 곳으로 배달할 수 있을까요, 트로이? 맞아요. 다른 컨테이너를 찾아봐요. 오, 덤프트럭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을로 데려가서 알아보죠, 그럼. 봐요, 트로이. 오고 있어요. 오케이, 트로이. 그럼 출발! 에드거! 여기요, 에드거! 누가 도로 도착했는지 봐요. 먼저 부분을 내려놓아요. 혹시 필요한 게 더 있어요, 트로이? 그래요. 덤프트럭 베드가 필요하죠? 와, 거의 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덤프트럭.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이튼이에요. 자동차 마을로 온 걸 환영해요, 이튼. 트로이, 에드거. 이튼의 임무는 덤프트럭 배드로 무거운 것들을 날라주는 거예요. 이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어요. 공사장으로 가야 할 모래가 참 많이 있어요. 에드거, 모래를 이튼의 배드 안으로 넣어주면 공사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수고하네요, 이튼과 에드거. 좋아요, 잘했어요. 트로이가 맞아요. 이제 모래를 공사장으로 가지고 갈 시간이에요, 이튼. 출발해요. 바로 거기에요, 이튼. 모래를 내려서 그 구멍을 채워주도록 해요. 와, 참 고마웠어요, 이튼. 대단했어요. 잘 가요, 이튼. 다음에 봐요. 잘 있어요, 친구들. 다음에 봐요. 기차, 트로이. 라이드 가기에 참 좋은 날이죠, 트로이. 오, 트로이. 도로가 차에게는 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스티브와 빌리가 시멘트가 없어서 도로 건설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시멘트를 더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트로이. 자동차 마을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데려와요. 걱정하지 말아요, 빌리와 스티브. 금방 돌아올게요. 좋아요, 트로이.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새 친구를 만나볼까요? 이 컨테이너들을 봐요, 트로이. 안에는 새로운 차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차가 시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주차? 견인차? 시멘트 트럭? 좋아요! 시멘트 트럭이 완벽한 선택이에요. 오고 있어요, 트로이. 자, 다시 도로로 돌아가서 고쳐볼까요? 좋아요, 트로이. 이제 조립 시작! 먼저 부분을 내려놓아요. 와, 거의 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시멘트 트럭.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토퍼예요. 자동차 마을로 온 걸 환영해요, 크리스토퍼. 트로이, 크리스토퍼는 믹서를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어요. 크리스토퍼,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시멘트가 다 떨어져서 지금 도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시멘트를 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좋아요, 크리스토퍼. 스티브와 빌리랑 함께 일해서 도로 공사를 마칠 수 있겠어요? 와, 대단해요. 이제는 스티브가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만들면 돼요. 많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도로가 참 좋아 보여요. 정말 고마웠어요, 크리스토퍼.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기차, 트로이. 안녕하세요, 트로이. 운동하기는 참 좋은 날이죠. 트로이. 이 나무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됐어요. 맞아요, 트로이. 자동차 마을로 가서 도울 수 있는 친구를 데려와야 하겠어요. 좋아요. 그럼 친구를 만나러 가죠. 어떤 차가 나무를 도로에서 치워줄 수 있을까요, 트로이? 오, 기중기가 다리에서 나무를 치워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기차역으로 데려가서 만나볼까요? 봐요, 트로이. 오고 있어요. 먼저 부분을 내려놓아요.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트로이? 그럼요. 바퀴들이 없으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죠. 우와, 기중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중기.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찰리예요. 자동차 마을로 온 것을 환영해요, 찰리. 트로이, 찰리의 임무는 다양한 것들을 집어들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트로이. 찰리, 임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나무가 쓰러져서 다리를 막고 있어요. 자, 출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찰리? 기중기 팔을 이용해서 나무를 집어 움직여줘요. 잘했어요, 찰리. 몇 개 안 남았어요, 찰리? 이 마지막 나뭇가지도 잊지 마요. 이야, 이제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됐어요. 와, 참 고마워요, 찰리. 정말 대단했어요. 잘 가요, 찰리. 다음에 봐요. 잘 있어요, 친구들. 다음에 봐요.